읽으신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갑자기 오늘 어버이주일날 이렇게 또 드리게 된 이유는 범죄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은 부모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정말 닮은 꼴이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봐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주고 싶은 마음. 이제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디 좀 쓸 영상이 없을까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오늘 물론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영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감동이 되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식에게 뭔가 말을 좀 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 그 공통점은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못해줘서 미안하대요. 평생 정말 다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으시고 다 헌신하시고 또 다 남겨주셨지만 못해준 게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식하고 반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님께 뭘 갚는다고 갚아요. 명절에 가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생일날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액수까지 기억을 합니다. 1년 동안 얼마 드렸다 이렇게 기가 막혀요. 아니 둘째 셋째 드린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뭘 주셨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경로당에 갔더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줄 게 없어서.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다 남겨주고 이제 뭐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픈 이유가 뭐냐면 용돈을 못 써서가 아니라 손주에게 손녀에게 줄 곳이 없어서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손자 손녀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그거를 못 드려서 못 주셔서 아파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저희 집에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얼마나 잃어버리셨어요? 막 물어봤더니 시집간 딸이 와서 다 털어갔다고 얘기. 시집간 딸이 멀리 사는데 모처럼 왔는데 밤에 왔대요. 그러더니 잠도 안 자고 들그락달그락해서 보니까 평생 열어보지 않던 찬장들을 다 드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써 안 써? 당연히 안 쓴다 그러죠. 써도 그럼 다 챙겨왔는데 한 번에 다 못 실어갔대요. 너무나 많이 훔쳐가지고 그 아끼고 안 쓰던 찻장까지 싹 쓸어가는데 아 이거 다 사야 될 거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신혼살림이니까 다 필요해서 막 가져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쁜 도둑이다 이렇게 이쁜 도둑. 시집 가면 이쁜 도둑, 장가 가면 큰 도둑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쁜 도둑은 그냥 그릇이나 훔쳐가고 그러죠. 이불이나 훔쳐가고 큰 도둑은 아 그런 누나를 흉보여. 누나 왜 시집 갔으면 남의 집 사람인데 왜 자꾸 와서 집에 있는 거 가져가니 흉보여.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한다고 집 담보대출 해달래. 이게 아들이거든요. 큰 도둑, 왕도둑이죠. 자식은 항상 그래도 부모는 미소를 지어요. 줄 게 있음에 고마워한다는 거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쁜 도둑, 큰 도둑이 아니라 날강도가 등장을 하죠. 누가 보면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은행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맡겨둔 돈 받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신데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인연 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당장에 떠나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물질이 아까워서 말린 것이 아니라 유산을 줘서 나가면 분명히 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장사를 해봤습니까?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규모 있게 쓰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냥 용돈 받아 편안하게 살던 부잣집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분명히 망할 텐데 고생할 텐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이 만만해요. 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때렸으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다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주면 아들이 고생하는 걸 알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 두렵고 이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우니 그래도 물질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다 잃어버릴 건 아시지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뭐 하겠다고 돈 좀 달라 그럴 때 성공할 걸 별로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만큼 다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면 자식이 나에 대해서 섭섭해할까 봐 분명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자식은 장사하러 갔습니까? 놀러 간 거죠. 다 망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실은 이렇게 다 주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이죠. 김시천 시인이란 분이 동구 밖에 있는 그 고목나무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 고목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뻥 뚫려서 바람이 휙 통하는 초라한 고목나무를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아주 짧게 썼어요.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구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 뚫어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그 엄마의 구멍 뻥 뚫린 가슴이 바로 내가 그런 건데 안 그런 척하고 뒤돌아서 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 교육 못 시켰다고.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유산을 못 받은 것보다도 공부를 못 시키고 재산을 남겨줄 수 없는 부모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주신 부모님 앞에서 못 받은 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다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부모는 다 용서해 줍니다. 100번을 잘못해도 100번을 용서해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세 번, 네 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할 때 부모님이 자꾸 하면은 나중에 화를 냅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안 하냐고 화를 냅니다. 한평생 자식은 부모에게 섭섭함을 당했던 것을 잊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이 섭섭하게 한 일을 하나도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부모 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키울 때 참 힘들었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집 애들은 다 착해서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완전 뻥인 거 아시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제가 20년 전 30년 전 가보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만 안 낳았으면 참 좋았을 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걔 때문에 경찰서 가고 학교 불려갔을 때 얼마나 길바닥에서 두들겨 패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고생한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잊은 겁니다. 고생한 걸 정말 잊은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이미 오늘 집을 나간 이 탕자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돼요.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보다 잘할 줄 알았는데 하는 것보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됩니다.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서 율법에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하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는 인간적인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너무나 잘 나가고 걱정이 없고 나를 찾는 사람 많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은. 근데 고생을 하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부모 생각나는 거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힘든 그 순간에 엄마 하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썩이는 아이들 군대 갈 때 두 손 들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자도 군대 가면, 또 고생하면, 시집 가면 완전 효녀가 돼요. 군대 간 아들이 한 번씩 다 웁니다. 군대에서. 왜 우냐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준 것인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첫 휴가 나오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어머니라는 말도 기절 까무러치게 만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요, 방도 닦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하고 세 달이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고생하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완전히 망하니까 집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집 생각을 하니까 집에 있는 종들도 자기보다 좋은 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밖에 내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는 돼지보다 못한 대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려 죽게 된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여유롭게 먹고 사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인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다시 말하기엔 부끄럽고요, 아버지 종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난 최소한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뒤로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면서 나왔으니 정말 아버지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땐 죽더라도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려고, 또 용서를 구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할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서 와라고 숨 막히도록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를 해주시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돼지도 먹는 지엄 열매도 마음껏 못 먹었던 그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사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섭섭하게 해서 지금도 내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거야, 꽁하니 그 나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 되신 여러분들, 부모 돼보니까 어떻습니까? 백만 가지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미안한 얼굴만 가져도 우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정말 불량아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교회 나가지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그 아들을 추운 겨울에 면회 간 엄마가 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추운 날 교도소에서 추위에 떠는 아들을 보니까 할 말을 잃어요. 그 긴 면회 시간에 딱 한마디 하고 울면서 나오셨대요. 춥지, 춥지.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놓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머니가 면회하지 않아요. 면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형님이 면회 왔을 때 엄마는 왜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사식도 안 넣어주고 왜 한 번도 안 오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으로부터 들려진 얘기가 너무 슬픈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날부터 추운 겨울인데 우리 아들은 추운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러를 떼겠냐 하면서 집에 보일러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불도 덮지 않으시고 그냥 이 자식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내가 잘 키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 내게는 어머니밖에 없구나. 그래도 끝까지 날 위해서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구나. 세상에 어머니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거 깨닫고 그제서야 어머님의 성경책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못한 모든 일까지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에서 허약하다고 말하는 게 부모님이죠.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원망했고 효도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반성하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마음이다. 기다리는 마음.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불효였죠. 가장 큰 효도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게 효도예요. 이 자식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아간 게 죄가 아니에요. 재산을 피해를 입혔던 게 불효가 아니라는 거죠. 또먼 나라 가서 살았던 게 불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불효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받아가며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불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때마다 특별히 부모님의 관위에 손을 꼭 얹어놓고 한마디 하라 그래요. 제가 장례식 집례할 때는 그러면 손 얹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꼭 드리는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분 중에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엄마 아빠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 상했던 거 내가 그거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사과를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만 굉장히 사과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려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것이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야 아들의 신분을 확인 다시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편안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낼 텐데 그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이십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요. 홀로 된 아버지, 홀로 된 어머니, 홀로 된 아버지가 그 빈방에서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인데 아내는 일찍 이렇게 세상을 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딸을 키웠어요, 딸.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아쉬운가 봐요. 영상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평생 아빠랑 같이 산다 그러더니 배반하고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잘 살아라. 축복하는 말을 물론 하지만 이제 혼자 남겨진 것이 너무 서운한 거죠. 빈방에서 딸방에서
얼마나 허전할까? 그 딸만 바라보고 아내도 없는데 딸만 바라보고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냥 온통 일하는 목적이 딸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 뭐 딸에게 좋은 옷 사주고 싶어서, 좋은 음식 먹고 먹이고 싶어서, 좋은 학교 보내, 일하는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아빠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우연히 저는 릴리스 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리 할아버지란 그림 동화책을 잠깐 보게 되는데요.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지난 토요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이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기 전까지 엄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곤 했어요. 스파게티, 샤브샤브, 탕수육 같은 온갖 요리들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 먹는 음식도 아니고 이런 걸 뭐가 좋다고 먹니? 하면서 불평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드셨던 것처럼 여러 음식들을 먹었어요. 엄마가 왜 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만들 수 있어서 기쁘실 텐데 말이죠. 어린 손자의 모습 속, 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할아버지 때문에 늘 불편해하셨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못 드시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거죠. 우리 부모는 바로 이 할아버지 같은 존재 아닐까요? 연로하신 부모님, 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은 때로는 불편한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자꾸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인 것 같지만, 그분이 떠나신 그 자리가 될 때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큰 그늘이 되었는가, 내 삶의 이유가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종이 되어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자, 아들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문직이라도 두사오니, 아니 종이라도 두사오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바로 고운 옷을 입고 송아지 잡아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서 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효자가 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진정 삶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그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만 부모의 품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떨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아들은 산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저 문 입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롭고 쓸쓸하게 특별히 홀로 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처럼 시골 내려가고 부모님 댁 가면은 3시간, 4시간 전부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 아닙니까? 오직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평생을 기다리죠. 우리 태어나기를 기다렸고, 우리가 어린이집 갈 때 돌아오길 기다렸고, 초등학교 갔을 때 돌아오길 기다렸고, 학원 갔을 때 돌아오길 기다렸고, 군대 갔을 때 돌아오길 기다렸고, 시집 갔을 때 잠깐 놀러 오길 기다렸고, 그렇게 평생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부모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닮은 꼴이 많아요. 그 마음은 다 주시고 싶은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고 오늘 예배당 오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좋은 계절에 부모의 귀한 아들로 딸로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좋으신 부모님 불효한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그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눈이 퉁퉁 붓고 후회만 남는 그런 힘든 날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서 그리움에 주님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날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효자 가문이 받는 복을 받도록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다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을 고마워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시고 이제 껍데기만 남고 구멍 뚫린 고목나무같이 되어버린 초라해진 우리 부모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잘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하여서 효자 가문 받는 복이 우리 원천 가정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몸이 약하신 부모님 계시다면 주여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 보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관절염과 그 허리 꼬부짐과 그 연약한 신경통과 가지각색 질병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모님 다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고 어버이날만 되면 그리움에 사무쳐 울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효도하는 효자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믿음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는 법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효자 효녀 가문이 받는 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마음껏 행복해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후회와 아픔과 쓰라림에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잘 닦아주시고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효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꼭 닮은 꼴인 우리 부모님의 마음 기쁘게 드리는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떠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신 무심령들 위해 또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